자, 모이면 꼬부랑 허리를 조심하라. 이거 뭘 것 같아요, 두 분? 이건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 아니야. 중년이면 꼬부랑 허리를 조심해라. 아, 중년이면. 중년이면. 근육이 없이면 꼬부랑 허리를 없이면. 아, 이거 좀 약간 그런데. 없이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목이 네. 머리가 거북목이면 허리가 힐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요? 거북목이면? 보이세요? 맞아. 어, 맞네. 그러네요. 민혜 선생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십니다. 아, 예, 제가... 안 맞춰야 되는데 선생님 맞추시니까. 그렇군요. 깜짝 놀랐죠?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애초에 이걸 제가 발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저는 왜 부르신 건지. 사실 우리가 이제 허리 생각하시면 요추 있는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척추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 경추부터 시작해서 흉추, 요추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귀에 있는 경추는 뒤쪽으로 C자 커브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일자로 딱 뻗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완충작용을 못 해줘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 더 어깨, 등, 그러다가 이제 나아가서 허리 뼈까지도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꼬부랑 허리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북목이 왔다면 그때부터 나는 주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요즘에 뭐 걸어다니다 보면 이제 거북목이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이 보이시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맞아요. 이렇게 네. 보시고 지금 딱 김정근 아나운서 저 자세예요. 아, 이러고 다니 이러고 다니다가 네, 어,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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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지금 다 얘기하셨듯이. 요즘 거북목 환자 많은 이유는 이제 휴대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목을 숙이면은 통상 한 27kg 정도의 하중을 목이 네, 받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핸드폰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 이제 가방을 많이 메는 거, 또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버스 차창에 이제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이제 자세 같은 게 저런 거북목을 많이 이제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시술 또는 주사요법을 받아서 방송을 하거든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목이 안 돌아가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자가진단할 수 있어요? 소풍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되고요. 와, 이거 궁금하네요. 정미아 씨 먼저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네. 어깨에 뿔룩 튀어나온 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깨뼈 그 뼈에다가 네. 찾아서 네, 여기 있네요. 아, 네,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다 아, 붙일게요. 감사해요. 아프긴 아프실 거예요. 네. 여기도 누르고 네, 뼈도 예쁘네요. 그다음에 하나는 귓볼에다 붙이실 겁니다. 귓볼. 그래서 이제 어깨에다가 기준을 두고 반드시 세운 단계에서 네. 이 귀에 있지 보면 돼요. 생각보다 네. 장미아 씨는 네. 나쁘지 않아요. 아, 네. 되게 다른데요? 몇 센치 정도 앞으로 나오면 거북목으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평균 2.5cm면 거북목 증상이 시작됐다고 그러고요. 아, 5cm 이상이면 심한 거북목이에요. 5cm. 네. 제가 띄워드릴게요. 아, 이거 될 때가 너무 무서워. 네. 한번 띄워주세요. 5cm 앞으로 나오면 거의 거북이네요. 노란 네. 이렇게 하니까 거북이. 편안하게. 턱이 네. 좀 불편해 보입니다. 네. 6cm. 2.5, 3cm.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 정도? 네. 거북목인 건가요? 거북목이 네. 시작된 거죠. 이미 거북목. 네. 예. 심한 정도는 아니고 2.5이니까 네. 시작되신 거예요. 김한석 씨도 한번. 아, 저는 뭐 해봐라 마라 거북목 진단을 받는다. 목하고 완전 돌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시게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5cm 정도. 네. 저는 심해요. 야.